어젯밤 우리나라 대표팀이 우루과이와 카타르 월드컵 조별 예선 첫 경기를 치렀죠. 부산에서는 대규모 거리 응원은 없었지만 시민들이 술집과 식당에 마련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열띤 응원을 펼쳤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산 번화가의 한 술집. 대형 스크린이 마련돼 있는 이 가게 안. 경기 시작 전부터 이미 만석입니다. 붉은 유니폼을 입은 시민들은 커다란 함성과 함께 한마음으로 대표팀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상대의 공격수의 위협적인 움직임, 같이 마음을 졸이고 아쉬운 장면은 가게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대규모 거리 응원 대신 식당과 술집을 찾아 삼삼오 모인 시민들. 코로나 사건이라서 좀 이런 게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막 거리 응원도 하고 이랬다고 했는데 그거는 아직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소소하게 이런 데 예약이라도 해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바로 나왔죠. 큰 소리로 응원 구호를 외쳐가며 경기가 끝날 때까지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봅니다. 경기 결과는 0-0 무승부. 아쉽지만 다음 경기를 기약합니다. 조금 아쉬웠어. 진짜 조금. 포르투갈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뛰기만 하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우리나라 대표팀과 가나와의 조별 예선 2차전은 오는 28일 밤 10시에 열립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